엄마야, 본부장님 몸 어디 갔니? 어떡해요? 영상팀 부산 행사 있다고 아까 갔는데? 뭐야? 혹시 홍보팀에 소스 만질 수 있는 분 있어요? 저 5분 뒤 기자분들 입장하신답니다. 아니 두분 너무 침착한 거 아니에요? 나 같은 완전 똥줄 탈 것 같은데. 두분이 왜 똥줄이 타? 다른 사람이 타겠지, 똥줄은. 고등어! 설마 정갈이? 정갈이가 아니라 딱갈이죠. 우리 회사에서 걔 이름 부르는 사람 있어요? 지금도 어디서 보스 신문 띄고 있을 게 뻔한데. 걔가 왜 통굿만 신고 다니게요? 지 보스가 10분마다 한 번씩 불러대는데 힐 신으면 빨리 못 뛴다고. 들고 다니는 그 기저귀 가방은 어떻고요? 면도기에 양말, 우산, 쓰레빵. 보스가 찾을 만한 건 죄 갖고 다니고. 전설인지 사실인지 보스 대신 민방위를 뛰었다나? 도미닉입니다. 전 보스 대신 소변 검사했단 소리도 들었어요. 한마디로 대항해 시대에 태어났으면 사탕수수 농장에 있었을 거고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관노비가 됐을 년이라니까? 정비서! 네, 본부장님! 늦었다? 바뀌면 타이도 바뀌고 타이가 바뀌면 구두도 바뀌어야 되니까요. 내가 누구 때문에 이곳에일까? 분명 영상팀이 배경 옐로우라고 제가 두 번이나 확인을 했는데. 세 번은 못했네. 아침부터 어머니 생신 선물 사느라 정신이 없어서 애비도 안 했고. 아니 이런 날 하필 본부장님 사이즈는 왜 또 다 죄 품절인지 이게. 대책도 없었다? 죄송합니다. 제 실수입니다. 모바일 뒤에 영화 대신 모바일도 추가하는 게 좋겠어요. 앞으로 영화까지 콘텐츠 쭉 늘린다고 하셨으니까. 구독. 네. 여기요. 저 잡으세요. 지금부터 TNT 모바일의 도미닉 본부장님을 모시겠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please welcome to the stage Director Dominic of TNT Mobile. 네, 안녕하십니까. TNT 모바일의 도미닉입니다. 저희 TNT 모바일은 아이 사랑의 자체 제작을 시작으로 어린이 콘텐츠는 물론 각종 오리지널 콘텐츠 자체 제작에 일단 생각은 해보시겠단 거지? 급이선 어떻게 했길래 정규직 얘기까지 나왔던 거야? 최근 10년간 본 얼굴 중 가장 절실한 표정이었어. 아, 저 여자 왜 그렇게 체육대회에 집착하는 거야? 본부장님 오셨습니다.
너는 오시기 전에 내 피부였다. 그동안 애노고에 감사드린다 진짜. 엄격하신 본부장님 밑에서 인내심과 참을성을 배웠으며 이 옷이야말로 비서로서의 열정을 대변하는 그 나이가 29입니다. 아 인사팀 진짜 그 26 이하로 공고 올리라니까. 네. 그래요. 그 반가웠어요. 어 저기 잠깐만요. 제 나이 때문에 그러세요? 그렇잖아요. 비서라는 그 사무실의 꽃인데 샤방샤방, 야들야들, 뽀송뽀송 뭐 이런 맛이 있어야지. 에휴, 퍼석퍼석해가지고. 본부장님, 학교 어디 나오셨어요? 나? 나 하버드. 나이는요? 58 빈띠. 평소에 퇴근 시간은? 대중이 없지 뭐. 야근한 날도 쎄고. 근데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저도 면접 좀 보려고요. 뭐? 비상한 면접 보라고 있습니까? 능력은 있는지, 성품은 어떤지, 뭐 근무 태도는 좋은지. 나도 앞으로 나랑 일할 보스 면접 보고 모시려고요. 아이씨, 어디서 이런 대목 좀 못하게. 이번 회사의 얼굴인데 그 뭐 호리호리야.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뿔떡뿔떡해야 나도 이런 맛이 나는 거 아니에요? 이리 와, 이리 와. 아버지 뭐야, 싫어. 근데 평일엔 원래 이렇게 사람이 없나? 본부장님 오셨습니까? 어 맞지? 에이씨. 사람들 얼굴 보는 게 싫어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도 본부장님 얼굴 보길 싫어하는 겁니다. 연극 재밌게 보십시오. 아니, 잠깐. 연극 보러 온 거 아니야? 그럼요. 당신 보러 왔어. 잘? 왜요? 정비서 축하해. 내가 당신 다시 채용하기로 했거든. 야장나도 뛴다 할 땐 언제고? 뭐 꺼져? 웃으면서 자를 땐 언제고? 뭐야 축하해? 그건 자꾸 사소해 노예가. 잠깐만. 원하는 조건 말해. 내가 계약서에 충분히 반영해 줄 테니까. 그럼 제가 보스 면접 좀 해도 되겠습니까? 뭐? 뭐래? 왜 날 다시 찾아온 거죠? 잘라놓고 다시 오라는 이유가 뭐냐고요? 그냥 뭐. 떨어져 보니까 알겠더라고. 당신이 나한테 참 그런 사람이라는 거. 그런 사람? 그게 뭔데요? 뭐 중요한 사람? 감사한 사람? 뭐 아니면 소중한 사람?
편리한 사람. 아니 내가 뭐 씻고 바른 대출이에요? 아니 뭐 엉덩이 뜨면 절로 물나오는 변기인가? 사람한테 뭐 편리? 그 정도면 대단한 칭찬 아닌가? 편리는 리모컨한테 붙이는 말이죠. 쓰다 고장나면 버리는 리모컨! 가세요. 네. 저 안 참고 살기로 결심했고 지금 방학 중이라서요. 방학? 오셨습니까, 본부장님? 이게 깜짝이야, 진짜. 뭐? 응? 돌아온 건가?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상 12도, 미세먼지 농도는 20마이크로그램으로 좋은 편이며 TNT 모바일 주가는 전일 대비 1.73% 상승했습니다. 아침 식사는 블루베리 요거트와 플랫 화이트, 2시엔 미디어 본부 합동 회의가 있습니다. 사인부터 할까? 악수부터 해야죠. 축하해요. 나한테 돌아온 거. 숨이 차오른다 소리쳐 부른다 이제 숨길 수 없어 넌